안녕하세요. 첼로보이 김기용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악기 하나만 가지고 왔어요. 보통 두 개를 찍는데 오늘은 악기 비교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첼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상당수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알고 있으면 편리한 첼로 관리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엔드핀을 뽑는 길이 또는 이렇게 금색 악기 보이시나요? 줄에 관련이 금색 덩어리가 뭔지 이하 등등 소개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나는 저런 걸 모르고 있었구나 라고 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날씨가 가을입니다. 곧 겨울이 올 건데요. 우리가 가을철 뭐 하시나요? 수분크림 바릅니다. 수분크림. 왜? 건조하니까 피부가 당기고 트고 그러기 때문에 수분크림 바르고 벌써부터 립밤 다들 주머니나 백 안에다가 가지고 다니실 텐데요. 우리 첼로도 지금 보시면은 제가 F홀에 두 개의 고무가 꼽아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걸 제가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악기도 가을 겨울이 되면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나무라는 것 자체가 습도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겨울 가을이 되면 굉장히 건조해지고 뻑뻑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얼굴에 수분크림을 바를 때처럼 악기도 뭔가의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런 댐핏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녹색의 고무 안에 보시면은 노랗게 스펀지가 들어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물을 적셔놨기 때문에 말랑말랑합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안에 들어있는 노란색 스펀지가 딱딱한데요. 이 딱딱한 상태를 그대로 꼽아 놓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자 제가 물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 제가 물통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기다가 이 댐핏을 조금 담궈 놓습니다. 담궈 놓거나 또는 수도꼭지에 이렇게 흐르는 물을 틀어 놓고 이거를 조금 적셔 놓은 다음에 적셔 놓으면 물을 지금 이렇게 적셔 놨습니다. 적셔 놓으면 안에 있는 노란색 스펀지가 굉장히 말랑말랑해집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막 약 한 뭐 1분? 2분? 정도로 담궈 놨다고 하면 다시 빼볼게요. 자 빼면 이렇게 물이 막 흐르겠죠. 이 상태에서 첼로에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렇게 물이 막 떨어지는데 첼로 안에 넣으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은 깨끗한 천으로 밖에 묻어있는 물기를 닦고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이 스펀지를 꽉 짜줍니다. 혹시 물이 첼로 안으로 조금 흘러 들어갈까봐 이렇게 조금 이렇게 꽉 짜줘요. 짜주고 나서 다시 한번 물기를 표면에 묻어있는 물기를 깨끗하게 닦아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이 상태에서 바로 넣느냐 저 같은 경우는 바로 넣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이걸 꽉 짜고 물기를 닦았어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 물기가 표면 밖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상태를 뭐 아무데나 그냥 바닥에 내려놓으셔도 되고요. 한 5분 또는 뭐 1, 2분 정도 바닥에 내려놓고 좀 물이 조금 밖에 있는 물이 빠지도록 기다린 다음에 엔드핀에 꼽아 놓습니다. 그럼 엔드핀에 보면은 아니 엔드핀이 아니라 F홀에 이렇게 구멍이 4개가 있어요. 어디에 꼽아 놓으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 경험상으로 한겨울에는 하루 정도 가고요. 가을철에는 약 이틀 또는 3일 정도 스펀지가 물렁물렁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럼 나중에 수시로 확인을 하셔서 스펀지가 딱딱해졌다면 바로 다시 물을 적셔서 보관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만약에 이런 댐핏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첼로는 앞판, 옆판, 뒷판은 악교 생선의 뼈를 갈아 만든 풀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악교로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건조해지면
나무가 가진 수분이 없어지면서 점점점 갈라지고 유격이 생기고 종이 한 장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터졌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현상들을 조금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이 검정색, 이건 뭘까요? 이거는 울프톤이라고 합니다. 울프톤. 네이버 검색에다가 첼로 울프톤이라고 검색하면 길다란 것도 있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동그란 거가 있어요. 그럼 이게 두 개가 분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첼로에서는 솔이나 레선에서 울프 현상이 생깁니다. 울프 현상이라는 거는 울프가 늑대잖아요. 늑대가 어우 우는 것처럼 첼로가 뽀잉을 하거나 파 또는 솔 소리를 낼 때 반듯하게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소리가 나다가 이렇게 튀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막아주는 장치입니다. 그럼 가끔 질문을 합니다. 울프톤이 있는 악기가 좋을까요? 없는 악기가 좋을까요? 울프 현상이 일어나는 악기가 좋은 악기일까요? 울프 현상이 없는 악기가 좋은 악기일까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있고 없고에 따라서 악기가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울프 현상은 언제 생길까요? 그것도 정답이 없습니다. 새 악기를 내가 샀는데 뭐 한 몇 달 좋게 썼는데 갑자기 울프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울프 현상을 생기던 악기가 또 열심히 썼더니 계절의 변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또는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장착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브릿지 밑에다가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거를 밑에다가 기대서 줄을 딱 고정시킨 다음에 이 위에 뚜껑을 돌리면 되는데요. 이거를 브릿지 밑에 쪽에다가 다는데 위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대신 조금 꽉 조여서 줄을 꽉 잡아줄 수 있도록 하고 울프의 종류가 제가 알기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람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내 악기가 울프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좀 무거운 이 울프가 무거운 장치가 8g인가 그게 있는데 그걸 선택하시고 그냥 가벼운 정도의 울프다 울프가 심하지 않다라고 하면 5g짜리인가 기본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거를 주문하셔서 장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공자들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게 뭐냐면 악기 F홀 안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브릿지 왼쪽 다리 근처에 앞판과 뒷판을 연결하는 막대기가 하나 꼽아져 있습니다. 그 막대기의 이름은 사운드 포스트라고 합니다. 사운드 포스트의 역할은 줄이 이렇게 울리면 울림이 브릿지를 통해서 안에 있는 사운드 포스트를 통해서 뒷판으로 가요. 이 뒷판에서 소리의 울림을 전체적으로 잡아가지고 F홀이라는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가 나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사운드 포스트라는 막대기는 고정되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움직일까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언제나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기가 충격을 가하거나 또는 떨치거나 그러면 사운드 포스트가 툭 넘어져가지고 첼로 안에서 연필 굴러다니는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거를 집게로 집어서 잘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있는 분들은 댁에서 하는 분도 계시지만 아주 간혹 거의 대부분은 사운드 포스트가 넘어졌다 그러면 가까운 공방에 얼른 가셔서 사운드 포스트를 올려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사운드 포스트가 많이 넘어지면 이 네 개의 줄이 누르는 압력이 약 한 5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운드 포스트가 앞판과 뒷판을 또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데 사운드 포스트가 쿵 넘어져서 연필 굴러다니는 소리가 나 그럼 뭘 해야 돼요? 빨리 줄을 느슨하게 풀어줘야지 앞판이 내려앉거나 깨지는 현상을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엔드핀. 엔드핀은 이렇게 고무가 달려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고무를 달린 상태로 핀을 뽑아서 엔드핀을 티째 꼽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그런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이렇게 고무를 뽑고 뾰족한 상태의 엔드핀을 T자에 고정시키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고무는 엔드핀을 보호하는 용도로 나온 거기 때문에요. 엔드핀을 보호하는 용도로 쓰는 게 좋고 엔드핀이 또한
끝이 뾰족한데 뭉퉁해지거나 동글동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또 가까운 공방에 가셔서 엔드핀을 좀 뾰족하게 깎아주세요 라고 하면 또 뾰족하게 다듬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엔드핀을 뽑는 기준은 뭐냐, 저 같은 경우는 손을 한 뼘 해가지고 자, 이 정도에서 이렇게 함줌하고 이 정도 대략 나오게 뽑는데요. 엔드핀의 뽑는 길이의 정답은 없습니다. 단 너무 엔드핀을 많이 뽑으면 악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흔들릴 경우도 있고, 또는 엔드핀을 너무 작게 뽑으면 되게 조금 자세가 엉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엔드핀을 어느 정도가 조금 적당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악기를 잡았을 때 내 품에 다리와 가슴으로 악기를 받쳤을 때 적당히 내 품에 쏙 들어오는 정도의 길이의 엔드핀이 가장 좋다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뼘하고 약 한 5-6cm 나오게 뽑는다거나, 또는 내가 길이 조절을 했을 때 내 품에 딱 들어올 정도, 악기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엔드핀이 가장 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게 뭐라 그랬죠? 이름이 첼로 댐핏. 이 첼로 댐핏을 처음에 사면 이 고리가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럼 이 고리를 밑에서부터 끼워가지고 제일 위로 이렇게 올려놔야지 F홀에 끼었을 적에 이 댐핏이 첼로 안으로 쏙 들어가지 않고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그래서 꼭 가을 겨울철에는 댐핏 사용을 해주시길 바라고, 내 첼로가 울프 현상이 생긴다, 줄을 뽀잉을 했는데 반듯하게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울프톤이라는 장치, 이 장치를 사가지고 첼로 선에 고정을 시켜주시면 유용하게 첼로를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모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갑자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첼로보이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두 개의 학교 비교했던 답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